제가 얘를 왜 샀냐면은 냉동식품 리뷰를 제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쿠 직원들 안녕, JJ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이케아에 있는 냉동식품들 제가 또 싹 다 털어왔거든요. 자, 이케아에서 며칠 전에 막 사온 따끈따끈한 냉동식품들 지금부터 한번 하나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제이TV 네, 제가 이케아에서 생활용품을 사러 갔다가 결제를 하고 나오는 길에 고개를 딱 돌리니까 매장이 하나 있는데 뭐 음식들을 파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케아에 가서 먹방을 찍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음식들이 꽤 먹을만한 것들이 많았단 말이죠. 뭐 이렇게 미트볼, 감자 이거 mashed potato. 예. 디저트도 식당에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냉동으로 팔더라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나 맛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가 너무 고프네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먹어볼 음식은 이케아 하면은 뭐니뭐니 해도 미트볼을 먹어야죠. 그리고 이케아 식당 가면은 메쉬드 포테이토도 같이 주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조리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맛있겠다! 자, 이게 미트볼이 두 가지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요. 아, 얘는 소고기, 그리고 돼지고기 이렇게 육류로 만들어진 그냥 오리지널 미트볼이고, 그리고 얘를 보니까 불안하게 포장지에 당근이 그려져 있어요. 베지테리언 채식주의자 분들이 드실 수 있게끔 채소 미트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소고기, 돼지고기부터. 이거는 이제 채식주의자 분들을 위한, 나는 육식주의자긴 한데. 아, 이게 다르게 보이긴 하네요. 보면은 두 개의 빛깔이 조금 달라요. 얘는 그냥 고기인데 얘는 겉에 보시면은 색감도 막 이것저것 알록달록한 색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채소로 만든 것도 1kg씩 파는데 얘는 9,900원. 그 미트볼의 반값이야. 그래, 이거는 고기고 얘는 풀떼기인데 가격이 두 배 차이 나줘야죠, 그쵸? 예, 그래야지. 이 오븐형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180도에서 자 20분 조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는 냉동 메시드 포테이토. 자, 조리 방법이 냉동 상태의 제품을 물 또는 우유를 담은 팬에 넣어서 중간 열에서 9분 정도 자주 저어 드십. 이럴 거면 감자 사다 해먹. 냉동이면 좀 편하게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팬에다가 조리를 해야 된다니까 상당히 귀찮습니다. 가루가 더 편한 것 같아. 그냥 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 게 여기 성분에 우유가 있네요. 이거 좀 많이 들어가 있네 어차피. 요 정도만 해봅시다. 냉동을 하고. 자, 미트볼을 지글지글 거리면서 맛있게 또 익어가고 있어요. 있습니다. 일단 고기 미트볼. 아, 너무 맛있다 이거. 그냥 미트볼의 맛인데 에어프라이어에다 조리를 해가지고 겉에가 또 이제 바삭바삭하고 안에 촉촉하고, 근데 얘가 진짜로 간이 잘 돼있고 밸런스가 꽤 괜찮은 미트볼인 것 같아요. 예전에 먹어봤을 때도 이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얘 이제 메쉬드 포테이토랑 같이 먹으면 또 난리 나거든요. 일단은 그 베지테리언 분들을 위한 채소 미트볼부터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미트볼의 느낌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렇다고 콩고기의 느낌도 절대 아니에요. 요즘에 콩도 들어가 있고 옥수수 살갗게 보이시죠? 느낌이 그 단호박 샐러드에다가 후추를 친 다음에 거기다 카레가루를 섞은 듯한 그런 풍미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안에 뭐 채소들이 뭐 당근도 들어있고 막 섞여 있어가지고 뭐 쫄깃쫄깃한 식감은 없고 입에서 그냥 흐물흐물 녹으면서 안에 들어있는 채소들이 분해가 되면서 씹히는 그냥 그런 느낌. 겉에만 바삭해요. 무늬만 미트볼. 그냥 채소를 뭉쳐서 만든 단호박 샐러드다. 건강한 맛이에요. 예. 근데 여기에다가 양념을 해서 먹거나 다른 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또 더 맛있을 것 같고. 이제 메쉬드 포테이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딱 좋아. 우유에다가 하면은 더 고소할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프라이팬에 데워야 되니까 좀 간편한 느낌은 솔직히 아닌 것 같아서 가루로 판매하는 메시드 포테이토보다 훨씬 낫다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좋은 거는 또 간이 돼 있어서 따로 간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건 장점이고, 가루 메시드 포테이토보다 먹으면서, 그러니까 감자 가루만 있는 게 아니고 알갱이 같은 느낌의 덜 갈린 조그만 거 이런 거 맛도 같이 느껴져서 저 이거는 얘가 조금 더 식감이 좋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맛있다는 거. 이케아에서 먹는 것처럼 메시드 포테이토랑 딸기잼을 또 위에다가 살짝 또 이렇게 해서 맛있어. 이것도 양송이 버섯 안에 국물 조금 생겼거든요. 요 위에다가 미트볼 딱 올려서 딱 쌓아서 살짝 또 올려서 정말 맛있는데, 그래도 미트볼이 그 1kg에 19,900원 주면은 저렴한 가격은 아니라서 생활용품 살 때 저렴한 만큼 미트볼도 막 한 10,000원 이렇게 나왔으면 5개 나왔을 텐데. 아, 맛있다. 뭐 이거를 갖다가 막 돈가스 소스 비슷한 거에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토마토 소스 그 스파게티 소스에다가 같이 먹어도 맛있고, 토마토 미트 스파게티 또 오지자. 먹을까? 많이 먹지. 미트볼 스파게티를 만들었습니다. 네, 미트볼은 이렇게 해서 먹어야죠. 피자 시켜먹고 남은 거 파마산 치즈 요럴 때 뿌려먹으면 맛있거든. 계속. 자,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돌돌돌돌 말아서 요렇게 꼽아갖고. 너무 맛있습니다. 이케아 미트볼은 사다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곁들여서 다른 맛으로 또 먹을 수가 있어서 활용만 잘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나 착착 감기네 이거. 냉동 동그랑땡. 네, 그런 거랑 맛이 비슷한데 동그랑땡보다는 한층 정도 더 살짝 고급스러운 느낌.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짠! 자, 이번에는 냉동 피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게리타! 어? 귀여워! 세 판이었어!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두꺼운 시카고 피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얇은 피자가 세 판이 들어있어요. 세 판에 2,900원 이렇게 나눠 먹을 수 있는 거면은 가성비 좋죠? 괜찮은 것 같은데? 조리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자가 조리가 되는 동안 피날 아무튼 그 생선가스 비슷한 게 또 냉동으로 있어갖고 이거는 프라이팬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했으면 탔을 것 같은데 가운데에는 살짝 탔네. 이건 뭐 잘라서 먹기도 좀 애매한 사이즈죠. 그냥 베어 먹겠습니다. 이렇게. 역시 에어프라이어. 적당히 바삭하면서 촉촉해. 이거 피자 맛있네. 맛집이네 이거. 마르게리타 피자가 사실 뭐 토핑이 올라가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서 토마토 소스랑 치즈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맛이 막 세지가 않아갖고 되게 가볍게 먹기 좋은 피자 같아요. 그 치즈가 덜 들어간 코스트코 치즈 피자? 이 소스에서 그런 맛이 좀 나네요. 그러니까 코스트코 치즈 피자는 소스도 그렇고 치즈도 그렇고 묵직하게 들어있고 맛도 묵직하잖아요. 그러니까 맛이 비슷한데 조금 약하게 좀 줄여놓은 듯한 그런 느낌의 맛입니다. 가성비가 좋다. 그리고 맛도 나쁘지 않다. 자, 그리고 이 생선 커틀렛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여러분 생선가스 사드시는 게 경제적으로 가성비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맛은 그 보통 시중에 냉동 생선가스 팔잖아요. 그런 거를 튀겨서 먹으면은 그래도 간이 좀 돼 있는 느낌인데 얘는 소금기를 그냥 쫙 빼버린 아주 담백한 맛의 생선가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선가스보다 여기 튀김옷이 조금 큼직큼직하게 막 곰보처럼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튀김옷을 씻는 바삭바삭한 맛은 조금 더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맛은 나는 그냥 생선가스 난 것 같아요. 특별한 게 하나도 없긴 하네요. 소스에 꼭 찍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피자에다가 잔재주를 뿌려보겠습니다. 파마산 좀 뿌리고, 스리라차, 갈릭마요. 끝났다, 이거. 자, 저는 생선을 토핑해서 먹겠습니다. 어우, 별로야. 이 생선가스는 그냥 생선가스랑 별로 다를 게 없는 맛인데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 그래, 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치? 그래? 응,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맛있게 됐어요. 살짝 물린다 싶을 때 맛을 바꿔야지. 기분 좋게 먹고 나중에 걱정하는 거야. 도우에다가 꿀 찍어 먹어도 맛있을 거야, 제가. 그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바삭해가지고 과자 같아. 천재야. 자, 이번 음식은 감자 그라탱 포테이토 팬케이크. 자, 마지막으로 포테이토 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장을 보면요, 뭐 포테이토 팬케이크라는데 뭐 우리나라 식으로 보면은 좀 감자전? 뭐 그렇게 생겼거든요? 감자전... 감자... 진짜 감자전 같은데? 그라탱. 피자의 냉동 감자 제품들 세 가지입니다. 아까 처음에 먹었었던 메시드 포테이토까지 하면은 이케아는 뭐 감자만 가지고 냉동 식품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감자로 된 음식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모양은 다 다른데 어차피 똑같은 감자 맛일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한번 먹어봅시다. 그 감자 볼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거는 식사용보다는 간식 같은 느낌이에요. 닭다리 맛 과자. 닭다리 맛 과자인데 세상에 안에 감자가 이렇게 포실포실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껍질은 되게 바삭바삭하고 맛있거든요. 안에 있는 감자가 콜팝 치킨 같이 생긴 그런 감자튀김? 그게 안에 이제 들어있는 느낌인데 약간 감자를 갈아서 넣어가지고 조금 목이 막히는 느낌이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제일 궁금했던 감자전 감자 팬케이크입니다. 이거 진짜 감자전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약간 밀가루가 섞인 감자전 같은 맛이 납니다. 근데 얘가 글루텐 프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밀가루가 아니고 다른 거 감자전분이 좀 많이 들어갔겠죠? 우리나라 방식으로 감자전을 보통 만들면은 감자에서 느껴지는 그 살짝의 아삭아삭한 그런 감자 씹는 식감이 더 강한데 얘는 쫄깃함이 더 강해요. 약간 감자떡하고 감자전을 합쳐놓은 것 같은 맛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간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먹어보니까 또 간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따로 뭔가를 찍어 먹기에는 또 짜. 그리고 안에 들어간 것도 감자가 믹서기에다 간 게 아니고 조금 강판에다가 갈아져 낀 것처럼 감자가 좀 거칠게 어느 정도 모양이 좀 살짝씩 살아있어서 씹는 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맛있어. 자, 그리고 감자 그라탱. 짠. 이거는 감자가 썰려 있는 게 그대로 들어있어요. 오늘 감자 음식 중에 1등! 이게 왜 1등이냐면은 이렇게 안에 하얀색으로 막 이렇게 사이사이에 끼워져 있고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꾸덕하고 감칠맛이 느껴지는 까르보나라 그 소스가 같이 묻어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크림소스. 이거 하나만 띡 데우면은 스테이크 같은 거 고기 구워가지고 같이 옆에다 놓고 먹으면은 뭐 메시드 포테이토고 뭐고 이거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맛있어. 가격이 14,900원씩이나 해서 이게 뭔데 이렇게 비싸지 했는데 이 정도의 편의성이면은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감자는요 뭐니뭐니 해도 케찹이야. 이렇게 감자볼은 진짜 좋을 것 같은 게 밥 안 먹고 밥을 해결하면서 간식도 되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이거 감자 팬케이크는요 동그랗게 생겼고 사이즈도 작잖아요. 그래가지고 햄버거 같은 거 사이에다 끼워놓고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이건 짜다. 이거 디저트들은요 따로 뭔가 조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녹여서 먹으면 된대요. 이야 이쁘다. 일단은 요거는 제가 예전에 경험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케아에서 똑같을 것 같고 그래서 짜란. 그러네 그 프레시베리 맛 나는 그거 반갑다. 예전에 먹었을 때랑 맛이 어떻게 다를지. 예전에 먹었을 때보다 맛있어요. 프레시베리의 느낌인데 요 위에 크림치즈 층이 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아이스크림이 안에 들어있는 듯한 느낌이라서 지금 30분 해동을 시키고 먹었는데 얼려서 먹으면 오히려 더 괜찮을 것 같아. 어 맛있다. 음식을 헤비한 걸로 막 이렇게 때려놓고서 이렇게 이제 차갑고 달콤한 걸로 마무리해주면은 그것만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초콜릿 와 이거는 진짜 미쳤다. 위에 슈가 파우더 하얗게 올라간 거부터 이 칼로리가 와 미쳤다 했거든요. 무슨 진짜 똥을 심어 먹는 개똥 같은 소리요? 와 초콜릿을 녹여갖고 그냥 밀가루를 섞어갖고 그걸 그대로 그냥 파먹는 거 같은. 딱 봐도 근데 뿌덕해 보이잖아요 되게 똥처럼. 충분해. 아 찐하고 아주 쫀쫀해요. 겉에 긁어서 나오는 이 부스러기 층은 바삭바삭한 느낌이 살짝 있어요. 약간 엄청 센 초코맛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 위즐 초코퍼지 맛 그거 떠먹는 거랑 비슷한데 거기서 시원한 느낌이 빠지고 꾸덕한 느낌이 좀 더 올라갔다. 빵이랑 합쳐진 케이크를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찐득한 초콜릿을 퍼먹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잘 어울릴 정도의 초코에만 집중한 맛. 어우 바로 후식으로 먹기에는 살짝 좀 묵직한 느낌이 있어갖고 일하다가 힘들어서 당 떨어질 때 한 조각 조그맣게 잘라놓고선 옆에 아메리카노 딱 갖다 놓고선 먹으면은 아 좋을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당 충전은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똥 얘기해가지고 지금 자꾸만 이게 똥처럼 보여. 네 오늘은 이렇게 이케아에서 판매하는 냉동식품들을 싹 다 사서 한번 먹어보고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간편하면서 맛있었던 것도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반면에 어떤 거는 이걸 굳이 이 돈 주고 사 먹을까 싶은 애들도 있긴 있었어요. 뭐 생선가스 같은 거. 어우 별로야. 생각보다 좀 많이 먹어서 조금 죄책감이 드는 하루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케아에 가서 냉동식품 코너를 가면은 제 영상을 봤던 걸 기억을 하시고서 어떤 게 맛있어서 이거 사봐야지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정보만 드려도 저는 뭐 즐거운 유튜버니까요. 예.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게.